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식만 속속 뽑아서 서빙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갯과동물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갯과동물 하면 역시 늑대, 그쵸? 개가 늑대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그다음 늑대도 생각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옛날에 승냥이 같은 거 있었다고 하니까 승냥이. 그리고 아프리카의 리카온이라고 이렇게 떼를 지어서 사냥하는 동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존의 밀림에도 갯과동물이 서식한다고 해서. 근데 이게 지금 아마존에서 이렇게 나무를 자꾸 베어버리니까 지금 이게 멸종 위기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한번 이 소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겨레 신문에 조홍석 기자님이 쓴 환경 웹진인데요. 환경 웹진의 기사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일단 갯과동물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개족과 여우족으로 나뉠 수 있다고 합니다. 개 속하는 거, 그죠? 그큰 범위로 보자면 개와 여우로 나눌 수 있고, 개족과 여우족. 그래서 개족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이 개, 그죠? 개. 우리가 그냥 키우는 개는 회색 늑대에 포함되는 걸로, 그죠? 유라시아 늑대, 딩고라고 해서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그죠? 야생화된 개, 딩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코요테도 있고요. 뭐 자칼 맞아. 자칼 같은 것도, 그죠? 자칼 이런 것도 계속 속하는, 그죠? 개처럼 생겼죠, 그죠? 개잡이 여우라는 것도 있고, 여우. 근데 이거는 여우라고 되어 있지만 개족에 속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승냥이, 이 승냥이. 아,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진짜 이거, 저 이거. 귀엽게 생겼네, 그죠? 아프리카 들개, 리카온, 그죠? 리카온 이런 거. 그다음부터 시작해서 쭉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우족에 속하는 것들도 여우들이 쭉 있죠, 그쵸? 그래서 보통 북극에 사는 이런 추운 데 사는 여우는 귀가 이렇게 작죠. 그런데 저 아프간 같은 데 사는 거는 이런 데는 귀가 이렇게 크죠, 그쵸? 왜냐면 여기에 모세 혈관이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체온을 식히는 역할을 하죠, 그쵸? 그런데 보면 재밌는 게, 어쨌든 여기 보면 개족에서 속하는 것 중에 요거 작은 귀개 속에 작은 귀개 작은 귀개개 하나가 속하는 유일한 종이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거 저기 뭐죠? 아주 드문 종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가장 신비로운 동물로 꼽히는 야생 개는, 이게 작은 귀귀개 이걸 말합니다. 강변의 교란되지 않은 원시림에서만 사는 동물로 생태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여기 지금 위키에 보시면 보세요. 이 작은 귀개를 검색하면 보세요. 이거 사진이 잘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가까스로 찍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생태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런데 무인 카메라를 동원한 대규모 국제 연구 결과, 현재 진행 중인 숲 파괴가 이 수수께끼 포식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나타났다. 개는 늑대와 함께 개 속에 포함되며, 여우는 같은 갯과이지만 여우 속이다. 아마존의 작은 귀 개도 갯과이지만 개나 여우와는 다른 아텔로키누스 속에 포함되며 이 속의 유일한 종이다. 그러니까 유일한 속의 유일한 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마존 열대우림에는 제규어, 개미핥기, 아르마딜로 같은 희귀 동물이 다수 서식하지만 작은 귀개처럼 지구에서 아마존에만 사는 동물은 아니다. 여러분, 그 작은 귀개는 어디서만 산다? 아마존에만 사는 희귀한 야생개다. 야, 진짜. 우리는 개를요, 이렇게 집에서 키우고, 그래서 애완동물로 키우고, 그래서 야생에서 개가 산다, 잘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야생 고양이 같은 거, 들고양이 같은 거는 많이 봤지만 들개는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얘는 들개도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처음부터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개인 것 같습니다. 신기하다. 이 야생개는 250만 년전 떨어져 있던 남미와 북미 대륙이 연결되자 북미에서 남미로 건너간 갯과 동물의 하나로 열대 우림에 적응해서 진화했다. 야, 밀림에 적응했다는. 1883년 학계에 보고됐지만 아직 생태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은둔 포식자다. 몸무게가 9에서 10kg이 되고요. 아마존강 본류의 오른쪽인 서부와 중부 유역에 서식하는데, 분포 영역은 넓지만 개체수는 드물고 낮에 홀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물가 생활에 적응해 발에는 부분적인 물구가 튀어나 있다. 야, 대단하네.
아이고, 지금 뱀 잡아 먹고 있는 모습, 인간 이거 무섭다. 아, 뱀이 아니라 무족 영원. 도롱뇽이죠? 잡아서 물고 가는 모습이 무인 카메라에 촬영됐다. 이 야생개는 주로 물고기와 곤충, 소형 포유류를 잡아먹고 살며, 잡식이네요, 그죠? 잡식. 그다음에 새, 개구리, 개, 개구리는 파충류는 물론 다양한 과일도 먹는다. 식물의 씨앗 확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잡식, 잡식. 개가 대부분 잡식이죠? 2010년에는 에콰도르 아마존강 상류에서 이 야생개가 뱀처럼 대다리가 없는 양서류인 무족 영원을 물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야, 이렇게 생, 와, 뭐, 막, 이거 보세요. 오, 진짜, 야생미가 넘치는데? 야성미인데, 이거, 와. 오, 귀가 진짜 작네요. 둥글고 작네요. 다니엘 로차, 미국 캘리포니아대 동물학자 등 국제연구진은 아마존 산림의 벌목과 분단이 야생개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과 무인 카메라 촬영을 통해서 조사를 했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앞으로 이 동물의 3세대가 지나기 전인 2027년까지 현재의 서식지의 30%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도 드물고 개체 수가 드문데 지금 점점 서식지가 또 줄어들어 가니까 더 취약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위험 근접종으로 되어 있는 멸종 위기 등급이 취약적으로 상향 조정돼야 된다. 그럼 진짜 빨리 조정해야 될것 같네요. 오, 무섭게 생겼다. 오, 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 브라질의 동물학자는 페루의 벌목업자가 데려온 작은 귀개의 새끼를 입양해서 기렸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2010년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서 야생에 방사를 했다고 하네요. 신기하다. 이건 4살 때 모습, 이건 2살 때 모습이라고 그러네요. 야, 이건 강아지 땐가? 연구자들은 이 동물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벌목과 농업개발, 를 위해서 대규모로 산림을 파괴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전염병에 감염되고, 그니까, 개 전염병에 감염되는 거는 아마 인간의 개, 인간이 키우는 개가 가지고 있는 그 전염병이, 그러니까 야생에서는 미처 접하지 못한 그러한 그 바이러스들,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퍼져나가면 그냥 죽는 거죠, 그죠? 면역이 없으니까. 먹이 감소가 되고 기후 변화가 된다. 그래서 최근 농경지와 목초지 확보를 위해서 아마존에서 무단 벌채를 하고 고위 방화를 한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화전민들, 그러니까 화전 만든다고 그쵸? 막 숲을 마구잡이로 불태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농경지로서 뭐 쓴다 쓰긴 하쓸 수는 있겠지만 나무가 사라지니까 홍수에도 그죠? 뭐 홍수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고 그죠? 그래서 계속 그냥 홍수 나고 또 뭐가 문제겠습니까? 또 동식물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그냥 뭐 완전히 진짜 황폐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막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좀 벌채 그만해야 됩니다. 브라질도 이제. 어쨌든 특히 아마존 보존보다 개발을 앞세우는 대통령이 이제 보우소나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집권을 했나 보네요. 그래서 아마존 파괴가 가속되고 있다. 하여튼 이렇게 지려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마존 개발해가지고 돈 버는 거 잠시일 뿐이라도 그 환경이 파괴돼가지고 나중에 그냥 훅 그냥 완전히 그냥 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식으로 나중에 그냥 훅 갑니다. 훅 가. 여러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생각을 해야죠. 그죠? 이 나라의 지도자라는 양반이 지금 당장 개발해서 돈 조금 얻자고 이렇게 환경 파괴하다가 나중에 더, 그죠? 큰 사달이 납니다. 그 아마존이랑 생태계 같은 건또 아마존이 뭐 솔직히 브라질만의 자원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자연의 그런 것들이. 인류의 공통적인 자산이에요, 안 그래요? 이 지구에 그런 그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다음에 연구자들은 작은 귀개의 서식지는 아마존 숲에서도 강변의 저지대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있으며 교란되지 않은 곳이다. 굉장히 아주 청정한 곳에서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야생개가 숲 파괴의 1차적 피해자가 될 것을 시사했다. 정말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개 바이러스의 전파도 심각한 위협이다. 사냥꾼이 숲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개. 이거는 인간이 키우는 개겠죠? 개 홍역이나 파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가 많아서 분비물 등을 통해서 전파된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없는 야생개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야생개는 연 강수량이 3,000mm가 넘는 지역. 야, 진짜 열대우림이네.
그 지역의 최적 서식지, 이거 1500mm 이하인 곳은 살수 없다. 그래서 건조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되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도 예상된다. 굉장히 이거 여러분 이거 우리 진짜 몇년못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못 보고 사라질 볼지도 모르니까 잘 봐두시고 여러분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보면 이 개가 진짜 그야말로 아마존 열대 밀림의 청결 청정도의 척도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또더 재미있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